제 책을 읽어보신 분?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거의 다 읽으셨군요. 이 중에서 문법은 무조건 필요해. 이건 어쨌든 영자라도 하든 뭘 하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문법은 필요하다. 필요한 것 같다. 용기 있는 분 한 분 있고. 다들 제가 쓴책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되시는 거죠? 필요해요? 문법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문법 필요하고 어법 필요한데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따로 할 필요 없이 들어와요.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한글로 글사 머리에 쥐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여기 대해서 글좀 써봐. 어떻게 써야 돼? 뭐 트위터나 이런 데글 짧게 쓰는 건 잘하는데 그랬어요? 이런 거 잘하시죠? 근데 그거 뭐 A4 반 페이지만 쓰라고 해도 머리에 쥐납니다. 한글 잘 쓰게 하는 법과 영어로 글잘 쓰는 법 똑같습니다. 굉장히 잘쓴책 있잖아요. 잘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베껴서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날려 쓰지 말고 도박도박. 책한 권을 수기로 만든다.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다는 생각으로. 밝혀 쓰잖아요. 그책 끝나고 나서 쓰면 일취월장이었어. 쉽죠. 똑같습니다. 영어도 잘쓴 원서 하나 잡아서 얇은 게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 씁니다. 예쁘게. 포인트는 예쁘게 밝혀 쓰는 거예요. 날렸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예쁘게 쓰죠. 그러면 희한하게도 쓰면서 계속 구조가 이렇게 들어온다. 구조가. 여기 애시 있네. 이런 식으로 쫙 쓰잖아요. 어법의 상당 부분이 그거 하나만으로 채워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어법을 익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건 글 쓰는 법이고 말할 때 어법에 맞게 하는 법. 말할 때 문법 신경 쓰여서 말 못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 특히 한국인이 옆에 있으면 못하십니다. 한국인 옆에 없을 때 잘하셔요. 그러다 한국인 하나 나타나면 바로 내가 막 어법 틀리게 말하면 저 사람 욕하겠지? 분보겠지? 그 사람도 못하는데. 어법을 빨리 늘리는 법은 글을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제가 계속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잖아요. 2단계에서도 그러고 5단계에서도 그러고 정현 피플 잉글리시 이 홈페이지에 있는 훈련법을 보면 계속 따라 하기가 있어요. 전부 다르잖아요. 목표가 토익을 잘 보려고 해요. 취업 잘하려고 해요. 승진을 잘하고 싶어요. 라고 다들 목적을 다르게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의 공통점. 영어를 잘하자. 이게 목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책 시장에 가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토익 책을 보면 보통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크기 맞죠? 페이지가 1380권 이렇습니다. 굉장하죠?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요새는 쪼개서 나와요. 복화, 어법, 뭐 표현 얘가 쪼개서 나왔는데 어차피 합쳐봤자 이 정도 되는. 저는 책을 처음 딱 보고 이런 생각을 했지요. 저걸 저 두꺼운 걸 누가 보라고 쓴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무지하게 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제가 책을 펼쳐봤죠. 그랬더니 한 페이지를 다 읽고 숙지하는데 적어도 한 시간은 걸리겠더라고요. 1389시간 저거 봐야 되거든요. 어느새.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서 집에 놔두고 반은커녕 3분의 1도 못 읽은 책 어딘가 꽂혀 있을 거고 어쩌다 엄마가 야 뜨거운 거 받칠 거좀 갖고 와 혹시 들것 같았어 분들 그 정도 용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책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공부 책이라면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시험 절대 잘못 보겠죠. 끝까지 봐야지 뭘. 만약에 저게 효과가 있다면 끝까지 봐야 되는데 끝까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휘야.
거의. 야, 이거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22,000 보케블러리 했습니다. 22,000. 모범생들 정말 저거 했어요. 전 모범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거 할 시간에 놀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청춘을 저거 하는데 보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랬죠. 요즘은 33,000. 예. 33,000 보케블러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저 어휘책 저거 33,000개를 다 외웠다. 그래도 영어를 잘 못해요. 한글로 바꿔서 외우기 때문에. 한글로 바꿔서 외우기 때문에. 한글로 바꿔서 외우기 때문에 100만 개를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한글로 외우면 영어가 아닙니다. 너무 신나요? 아니, 영어를 한글로 바꿨는데 어떻게 영어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잖아요, 뜻을? 그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두뇌 속에서 사람 두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전두엽이고 측두엽이고 그러니까 두정엽인데 우리가 단어를 외우면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외우는 작업, 저작 여기다 합니다. 말할 때 쓸 때는 여기서 합니다. 측두엽에서. 근데 쓰려고 하니까 저작된 게 없지. 두 종류를 다 축적해놨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신나게 외워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만들었어요. 한글 단어 조합해서 한글로 뜻 새기는 영어 단어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두 종류에서 만들죠. 쓰려고 딱 I 뒤에가 생각이 없다. 그럴까요? 축두엽이 작동주의거든요. 두 종류에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이쪽에서 쓸 수가 없지. 그게 그 현상의 이유입니다. 이 얘기를 저만 할까요? 다 합니다. 영어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영어 가지고 교재 만드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 아는 상식에 속하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수업이나 학과목이라는 형태로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아요. 제 방식으로 영어를 하라고 하면 수업이 형성이 안 되고 학과목으로 성립이 안 돼요. 선생이 필요 없고.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이 방식을 알면서도 쉽게 100% 적용하지 못합니다. 영어 잘하게 됐을 때 하시고 싶은 것. 이런 얘기를 하죠. 토익 시험 때문에 벌써 수년째 승진을 못하고 있는 대기업 직장인. 토익 시험 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영어 잘하게 됐을 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영어 잘하게 됐다. 토익 시험을 잘 보면 이제 토익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영어를 잘하게 되면 나 토익 시험 잘 봐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왜? 너무 쉬우니까. 토익 시험 쳐보시는 분들 첫 번째 유형이 뭐죠? 그림 보여주고 그림을 제대로 설명한 보기를 듣고 골라라. 그림에 여자 3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보기 뭐 나오죠? 남자 셋이 싸우고 있다. 짠, 뭐야. 여자와 남자 구별도 못하나? 이거 물어보는 것 같지 않나? 네? 한국말로 시험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게 되면 한국말로 그 시험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여주고 던지는 보기라는 게 어쩌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는데, 과외를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토익을 잘 봐야 된다고. 토익 시험이라는 걸 봤죠,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이렇게 테스트를 직접 딱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 이게 무슨 테스트인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맞춰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mentally ill. 그냥 아나요를 테스트 한 거 아니냐고. 진지한 표정으로. 농담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지문 있는 부분 가면 그 지문 있는 있잖아요 지문 있고 이렇게 문제 몇 개 나오는 거 그 위에 그대로 대조해가지고 제일 비슷한 거 찍어도 답이에요. 뜻 전혀 몰라도. 그럼 토익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되겠죠. 정신만. 네,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어디에 대해서. 가짜에 속지 마라. 가짜. 가짜 영어 학습법에 제발 속지 마세요. 소리 내서 읽고 베껴 쓰고 그러면 어퍼프와 문법이 끝나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죠? 말을 잘 읽죠. 말. 회화.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출입니다. 노출. 노출은 세상의 모든 언어를 쉽게 배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노출만 잘 되면 굉장히 쉽게 언어를 배웁니다. 지금 제가 올려놓은, 만들어 놓은 그 정형빌링글리시의 각종 프로그램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에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있잖아요. 달스. 토킹 프랙티스는 흉내내기고, 비디오 클립스는 노출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프로퍼레이션은 받아쓰고, 글 접하는, 글에 노출되는 훈련이에요. 세 가지를 다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기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대로 노출.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국어와 외국어는 습득법이 달라야 한다. 동의하시는 분.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 제가 독일어를 잘하게 됐을 때가 29세 때였고요. 걸린 기간은 1년.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 그때 나이는 40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는 별종일까요? 외계인? 전혀 아닙니다. 제 방식대로 따라한 사람들 모두 못했어요. 노출을 잘하면 제가 보기에 사람들의 언어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다시. 예전에 촘스키라는 사람이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인류학자이자 뭐 각종 잡학자인,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촘스키를 굉장히 우상시합니다, 심지어. 언어학계에 가면 특히 그러하고, 촘스키 주장은 critical age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게 몇 살? 13살, 14살. 그 지음에서 머릿속에 있는 어떤 LAD라는 언어 습득 장치라는 그게 작동을 멈춘다. 여러분들이 흔히 해오던 방식대로 문법 가르치고 단어 암기시키고 다이얼로그 암기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애들 하는 걸 보니까 12살, 13살까지 좀 섭취를 하는데 그 이후는 안 되더라. 딱 이 이론이었죠. 근데 어쨌든 제가 스스로 그걸 깼고 경험을 통해서 주변에 제가 전파해준 제 방식대로 깨는 사람 여러 봤고 제 책 나오고 나서는 아마 전국에 수만 명이 깨고 있을 거고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노출이 충분히 되면 되고 모국어하고 외국어의 차이는 사실은 없고 모국어 외국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미는 그 반증이 뭐냐면 모국어는 하루 종일 노출되잖아 이겁니다. 그럼 제가 반론을 던지죠. 그럼 미국 가서 사는 우리 교민들 왜 영어 못하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미국은 한국 방송도 있고 뭐 한인촌도 있고 이렇게 안 되지. 그럼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하죠. 독일 교민들은 왜 안 되나요? 그런 거 없는데 거기서 대부분 대답을 못하십니다. 독일 교민들 지금도 한 만 명 가까이 사시고요. 한 40년 됐죠 이제. 오래 계신 분들. 그분들 독일어 여전히 못하시고 독일어로 사시는데 직장생활 하시고 자 노출이 되면 무조건 습득이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안 됐을까요? 노출이 안 된 거예요. 반대로 모국어 다 습득하시죠. 정상인이라면 그들도 똑같은 상황이죠. 보기에는 그들도 왜 되고 왜 그 제도 교포는 안 됐을까요? 어른과 아이라는 차이?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뭐죠? 아기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노출이 되지만 독일 교포들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있나요? 이해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이해. 저거 알아들어야 돼.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합니다. 내가 외운 단어. 들을 게 내가 아는 단어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노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만든 인터넷 온라인 학습 사이트도 그렇고 제 책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일단 노출부터 되어라.
아기들이 모국에 노출되는 상황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노출됩니다. 아기들이 엄마가 뭐 좀 줄까? 배고프니? 이런 얘기할 때 지금 이 형식 문장 쓴 거야? 물어봐요? 아니요. 엄마는 왜 배고파 해서 조사를 빼먹어?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죠. 그냥 습득 했다가 나중에 써먹어요. 배고파. 그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배가 뭔지 고파가 뭔지 몰라요. 다만 이 표현을 하면 먹을 게 나온다면 압니다. 이해되죠? 그게 바로 진정한 노출. 토킹 프랙티스 해보면 타락이라고 하는데 너무 긴 거 많을 거예요. 짜증나. 집어던지고 버리고 싶죠? 그 왜 집어던지고 버리고 싶냐면 길인데다가 이해도 안 되고 이 남지도 않아요. 소리가 왜 안 남냐면 소리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남지 않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따라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따라하고자 하는 게 무슨 단어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길은 걸 넣어놓은 이유는 화나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도저히 그 생각으로는 못하게 하려고. 이해되나요? 짧으면 정확하게 내가 아는 단어니까 자기가 옛날에 알던 발음으로 바꿔서 따라합니다. 짧은 것들은 노출이 아니에요. 근데 긴 건 해놓으면 따라는 해야겠고 이거 따라를 빨리 안 따라하면 금방 넘어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해요. 그 순간이야말로 제대로 된 노출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긴 걸 넣어놓고 화나게 만든 거예요. 그걸 극복하세요. 그냥 안 되면 그냥 즐기세요. 아직은 안 되나 보다. 한국말로 만약에 그 정도 길이로 쫙 얘기해주면 따라합니다. 물론 한국말도 100% 못 따라하지만 대충 한 80%는 따라해요. 그리고 그렇게 20% 놓쳤다고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긴 부분 나올 때는 제가 지금 해드린 강의 유념하시고 화내지 마시고 노출 제대로 된 거야 라고 흡족해 하시면 되죠. 언어는요, 잘한다와 못한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한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냥 다 돼. 못하잖아요. 다 안 돼. 그게 등급이에요. 기타 다른 뭐 기초, 중급, advanced, intermediate 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등급. 그래봐야 다 못해요. 영어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어학원에서 레벨이 있고 그 레벨은 딱 그 수준입니다. 어떤 영어 학습법, 어떤 영어 교재, 어떤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가짜냐 진짜냐 판별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로 판별해 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면 뭘 하게 될까요? 시험 이런 거 빼고 뭐 신문 읽겠죠? 문자 신문 소설? 영화 자막 없이 보고 뭐 외국인하고 대화 나누고 비즈니스 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게 되면 근데 영어로 저런 걸 하는데 아 유학도 가겠네 공부도 하고 그러겠죠? 신문을 예를 들어볼까요? 신문, 우리나라 신문 여러분들 몇 분 만에 보시나요? 시간 있을 땐 한 2시간, 없으면 한 30분 만에 보시나요? 영자신문,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영어 잘하게 되면 영자신문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저걸 문법을 따시고, 한국말로 의미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영자신문 하나 본다.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걸려요, 한 달. 하루에 8시간씩 해서 한 달. 자, 이 방법 써야 될까요? 영자신문을 보겠다는 목표 하나로 딱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됩니다. 자, 대화를 하나 볼까요? 대화.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후배나 선배나 자식들이 평양책을 들고 나면 이걸로 평양 잘하게 잘하고 싶어 이럴 때 한마디 딱 던지면 바로 책을 던져버리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촌철살인의 한마디. 뭘까요? 내가 A 했을 때 B 안 해주잖아. 클리어 하나요? 예. 제가 A를 했어. 뭘 하면서 A를 하나요? B를 해주기를 바라 하면서. 그래야 그 다음 A를 하죠. 오케이? 근데 안 해줘. 북막골 보신 분. 거기 나오잖아요. 미군 조종사 처음으로 만나라고 한 동네 두꺼운 안경 낀 가방끈 제일 낀 학자가 가서 딱 그 질문을 던져요. How are you? 얘가 막 영어로 물어봐요. 사람들이 뒤에서 쳐다보죠. 아니 내가 이렇게 How are you를 하면은 사람이 I'm fine, thank you 하고 thank you 하면은 내가 또 했는데 안 해준다. 이게 기억 안 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 다 저거 이 영화 잘 되면 회화장 안 팔릴 거야 생각했거든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 장면 제대로 안 보셔요. 근데 그 부분이 회화책 내는 사람들이 정말 뜨끔했을 부분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자, 대화로, 영어로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딱 보면 회화책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화책 얼마나 많나요? 여행 회화, 비즈니스 회화, 뭐, 일상 회화, 서바이벌 회화. 장난도 아니네. 회화책 코너에 가면 별하별 회화책 다 있어요. 1년 365일 회화, 뭐 100회화. 그거 속고 사는 사람은 또 가서 얘기해줘. A 하면 B 안 해주거든. 이렇게. 비즈니스 회화할 때 특정 표현이나 단어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낸 책이 비즈니스 회화책이에요. 비즈니스 회화책이 왜 안 통하냐. 비즈니스 회화,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 회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할 때 일상 대화를 합니다. 아이고, 이 사태를 어떡하나? 영어로 비즈니스 해보잖아요? 맨 일상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대화 때 이거 비싸다, 싸다 이거 아니냐? 하죠? 난 이게 싫고 이거 좋고, 조건이 안 맞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상 대화로. 비즈니스 똑같이 해요.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영어로 하는 와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일상 대화예요. 넌 취미가 뭐니? 넌 골프 치니? 난 안 친다. 너는 뭐 하니? 테니스 친다. 밥 먹으러 가서 뭐 당신은 이태리 원래 좋아하나? 아니 난 뭐 한식이 제일 좋은데 이태리 괜찮아? 이래 저기 이게 무슨 비즈니스 회화야? 그럼 이런 얘기 한다고 봐. 그래도 계약할 때 계약서 그거요. 그 계약서는 거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문 계약서 보시면 야 이렇게 여기 있는 말로 절대 대화 안 한다 합니다. 계약서는 법적인 표현을 써서 쫙 돼 있어서 절대로 회화도 안 써요. 그런 말로 이제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영어를 아마 그 영어 그 비즈니스 상대방이 그냥 졸거나 떠날 거예요.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계약서 있는 말은. 이해됐죠? 왕초보 회화는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죠? 막 이걸로 다 돼. 네, 다 돼요. 한국말 하셔도 돼요. 가서. 저 이거 주시고요, 두 개. 계산? 이렇게 찍혀서 나오잖아요. 3,500불 나왔네. 이렇게. 네. 왕초보 회화는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독일에 오셔서 아들이 유학 중인데 독일에 오셔서 그분 연세가 좀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었는지 60쯤 된 분이 오셔서 1년간 독일에서 한국말만 하시면서 온갖 걸 다 사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식료품만 사오시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온갖 친구를 다 해주는 돈도 받고 오고 어려운 뭔가 말을 해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도 그거 다 해오시는 거예요. 또 바쁘시 내가 해볼게. 그래서 아들이 하루는 미행을 합니다. 싫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아빠가 뭘 하시는데 분명히 한국말밖에 안 하시는데 또 제가 봤더니 계속 지금 정말 한국말 하시는데 슈퍼 딱 들어갔는지 인사를 한국말로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자주 그래요. 다들 답을 합니다. Yes. Good morning. 이렇게 그때는 모르겠는데 독일이니까 그리고 뭐 사요.
막 한국말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뭐, 이건 신선하네? 그래서 이제 담아서, 저 이거!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 사람 한국말, 저 사람 독일말, 나 독일. 그냥 한국어 앉잖아요. 그래서 하고 살려잡았다. 제주고 붙여주고. 딱 가면, 이렇게 캐시어 가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오늘 잘 지내시죠? 아, 네, 굿! 이렇게. 정말. 그거 어디서 벌어진지 아세요? 그 상황이? 애들 킨더 가르던 가잖아요. 제 아들을 제가 3살 때, 만 3살 때 킨더 가르, 독일말로 킨더 가르텐, 그래요. 킨더 가르텐을 데리고 갔을 때, 얘는 한국말밖에 못하고 다들 독일어잖아요. 1년에 지나는 과정에서 제가 딱 봤더니, 얘는 한국인, 중국에, 인도, 터키, 이런 데들이 쫙 옵니다. 전부 독일말 못해요. 근데 가서 보면 다 놀아요. 근데 자기 말 하면서 놀아요. 전부 자기 나라 말해. 근데 이상하게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같이 놀고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저기 가서 놀까? 따라와. 어떻게 따라오죠? 저기 가서 놀자 그랬잖아. 저기. 이게 왕초보예요. 말. 내가 영어로 말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적어도 내가 힘이 빠져서 말하기 싫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말하는 능력이에요. 한국말처럼.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한국말. 근데 영어로 말하다 아 이제 밑천이 떨어졌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뭘 한 거죠? 외웠겠죠. 정의 피플 잉글리시가 미국의 센터가 안에 있습니다. 거기 한국 교포들 중에 기럭기 엄마들이 많이 오셔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 때문에 한이 맺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은 잘한다는데. 가장 특이했던 케이스는 거기서 40년 사셨대요. 이미. 근데 저한테 와서 영어 진짜 한이고 아까 말씀하신 강연하실 때 보니까 영어 못하면 죄인 된다는 말 정말 가슴에 꽂혀요. 그분들도 미국 사람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 본인들은 못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잘한다고 할까요?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외웠다니까요. 수업 시간에 한 7명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뭘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돌아가면서 의견을 물어요. 자기 차례 올 때까지 만들어서 외웁니다. 쫙 이렇게 외워서 I think 이게 잘한다. 또 다음 차례 올 때까지 한참 시간 있잖아요. 또 외워. 만들어가지고 그게 3, 40년 되면 되나봐요. 그거 딱 그러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가짜인지. 그래서 한결같이 그들이 한 말이 미천이 떨어지면 끝.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실질적으로는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 차를 뒤에서 박았어. 난 잘못 없잖아. 내려요. 우리나라 교민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I'm sorry. 지가 왜? 지가 뭘? 자기 앞에 서 놓고 나와서 지가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니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전화해요. 근데 있잖아 차를 사고가 났거든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I'm sorry 들었잖아. 그럼 딱 표정이 바뀌어요. 왜 갑자기 쓰는 거야? 막 영어를 막 떠들어. 계속 죄인데. 아씨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 전혀 도움 안 되지. 그렇게 살면. 또 이웃집에서 누가 갑자기 배를 봐요.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누가 서 있어. 많이 본 사람이야. 이웃에 사는. 근데 뭐라고 막 떠들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표정을 보니까 좋은 얘기 같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오케이! 짜잔! 사건은 한참 뒤에 터집니다. 전화 오죠. 한 일주일 뒤에. 받아봐요. 전화 오는 거 제일 무서운 거 아세요? 그분들? 전화를 했는데 영어로 뭐라고 하는 순간 바로 패닉. 그래서 그때 만일 애가 있어서 바꿔줬대. 짠! 그랬더니 왜 파티에 온다고 그러고 안 오냐는 거죠. 일주일 전에 초대하러 온 건데 못 알아서 그냥 오케이. 했다가 집에 계속 있는 바람이 들킨 거예요. 인터넷 정보에 쓸만한 정보의 98%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한때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어의 미래에 대해서. 영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영어권 사용자,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나중에 50년 뒤가 되면 전 세계 인구의 10%가 안 된대요. 영어를 쓰고 사는 인구가. 굉장히 특이하죠? 50년 뒤인가 100년 뒤인가 모르겠는데 꽤 오래 세월이 지나면 영어 쓰는 인구를 확 줄래요. 그런데 영어는 살아남아있대요. 이유가 첨단 기술을 설명하거나 첨단 기술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가 다 영어래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조금밖에 안 살아남아있을 때도 영어는 필수일 거예요. 그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가 아이패드니 뭐 아이폰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NS 서비스는 전부 영어권이잖아요. 기반이. 프로그램 언어 보세요. 다 영어예요. Go 이런 거 다 영어죠. 거기 가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영어가 이거 거의 필수예요. 이거는. 그 부분으로 딱 보면. 저는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영어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땅에서. 영어를 하면 현대 기술 발달로 인해서 땅, 발은 한국 땅을 딛고 있지만 정신은 전 세계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영어가 안 된다면 재미가 없어요. 가봤자예요. 근데 영어가 되면 여기 학생 하나 있잖아요. 학교에 숙제가 나가요. 자, 전 세계에서 목욕탕 역사가 오래된 거에 대해서 알아봐라. 영어가 안 되는 애들은 한국말 자료를 찾아요. 영어가 되죠? 영어로 뒤져요.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올 거예요. 저처럼 독일어까지 되면 독일어도 돼요. 그래서 레포트를 써서 내요.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안 되지. 그거고 얘 자료를 선생님 복사해놔야겠다. 내가 모르는 것도 있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같은 세계를 살아도 삶의 질이 다르고 돌아다니는 공간이 다른 시대가 됐어요. 말은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시키면 점점 깨어나요. 점점 벼려진, 그러니까 벼려진다는 말 아세요? 날이 날카롭게 쓰는 거죠. 영어로 된 책을 읽잖아요. 그거 읽고 나서 혹시 한국말로 된 책도 읽잖아요. 맛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김치 맛있다고 깍두기 안 먹나요? 먹잖아요. 똑같아요. 한국어의 맛을, 그러니까 영어의 맛을 하면 한국어 맛 점점 더 선명해지고요. 독일어 맛 점점 더 선명해지고요. 일본어 맛 장난 아니죠. 언어의 맛이 있어요.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삶이 다양해지죠. 제가 이제 영어권, 독일어권 막 넘나들면서 살았잖아요. 영어권 지금도 넘나들면서 살고 있고 그러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 굉장히 넓어지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도 빨라져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딱 봐요. 새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언어를 하나 잘한다는 것은 이론의 가치가 없어요. 좋아요, 무조건.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확 넓어지고 지평이 달라져요. Young People English에서 영어를 끝내고 싶다. 끝낼 수 있고요. 결정 끈기 하나만 딱 있으면 Young People에서 영어 끝냅니다. 믿음. 전 이걸 제일 크게 쓰고 싶은데요. 맞습니까? 제 방식을 믿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하시면서 계속 내가 이해 안 되는데 계속 해도 돼? 뭐 비디오 클립스 아이고 많이 보고 뭐해? 이해 전혀 안 되는데 이러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믿고 무식하게 악이다 나는 그냥 마냥 노출되고 있는 상황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냥 열심히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하고 끝났을 때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어떤 상태가 되면 되냐면 2시간 하고 났잖아요. 한바탕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야 돼요. 딴 세계 갔다 온 느낌이어야 합니다. 완전 딴 세계. 그래서 딱 깨어났을 때 내 방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완전 몰입. 미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시려면 미쳐야 하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많이 들었죠? 그거예요. 포인트는 믿고 2시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면 1년 안에 끝나는데 우리가 도와드리죠. 그 이벤트에 40명 안에 들기만 하면 너무 쉽게 끝나요. 너무 쉽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정인 피플 잉글리시는 웹사이트잖아요. 온라인이죠. 온라인이 갖고 있는 맹점이 하나 있어요. 실전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센터밖에 없지만 한국의 센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6개월, 거기 3개월, 미국 1개월, 총 10개월로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0개월 만에 영어 끝내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정인 피플 잉글리시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10월 말까지 제시한 진도로 다 나가면 한 달 무료 연수 문자다. 크, 매력적이죠. 오, 얼마짜린데 그게.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최소 600만원짜리. 최소 숙식 다 제공해. 센터에 가서 영어로 그냥 세례를 받는 걸 한 달을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오, 굉장하죠? 우리의 목표는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영어를 1년도 안 돼서 끝내는 사람들을 배출한다. 오, 놀랍지 않습니까? 확 땡기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끝내고 싶은 경험을 하게 될 그 이벤트 참여를 하셔서 10월 말에 진도를 다 남았어요. 그래서 40명 밖에 다 못하면 다 갑니다. 다 40명 다 가고요. 41명이다. 그럼 한 명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41명이 전부 테스트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사이트에 운영하고 있는 코스 그대로 봐요. 내용만 살짝 바꿔서 제대로 훈련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판별을 할 거고요. 어쨌든 40명이 거길 가면 그 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살게 되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어로 세례를 당합니다. 하루 종일! 어느 정도로 당하냐면 이 8시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아마도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말로 회보 좀 봅시다.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한 달 살아보세요. 영어 끝나요. 여러분들이 돌아오실 때 제가 장담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영어 씁니다. 서로 돌아다니는 스튜어디스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겠죠. 한국 사람들 같은데 다 영어 안에 단체로 진짜 그 영어의 언어의 본능을 깨워놓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막 즐거워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어의 소리 리듬이 즐겁고 신기하고 그래서 막 갑니다. 실제로 제가 해본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한국에서 미국에 산 게 아니라 한국에서 했고요. 1년 동안 했고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숙식 제공 다 합니다. 숙식 코스 어떤 모든 비용 제공 물론 용돈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거기 갔다 오시면 영어가 끝나는 정말 생생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